문자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전당대회 지금 국민의힘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 거의 진짜 진흙탕 플러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장의원 생각을 해보세요. 네. 저건 치부예요.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제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건 그렇죠. 치부잖아요. 근데 좀저 팀이 좀 정교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댓글 팀을 활용하여 이런 표현들이 그걸 들어가면 들어가요. 그걸 왜 저걸 깠을까? 그러니까요. 진짜 바보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.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. 저걸 저런 것까지 공개하면서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할까? 그러니까 한동훈은 안 된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기 위해서는 내 치부까지도 나는 다 드러낼 수 있어. 좀 무섭지 않습니까? 어떻습니까?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, 기본적으로. 무섭기보다는 저건 좀 멍청한 거라 보고요. 일단 근데 이제 권력력이 막 엄청난 거죠.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놓고 지금 전대 개입을 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는 안 된다 이걸 밝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. 근데 또 이제 댓글팀 저런 표현이 들어가서 좀 좀 영리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. 어찌됐건 이 권력욕과 정말 이 공적 의식은 전혀 전무한 무지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도 이제 댓글 익십 뭐 익십이란 표현 제가 서두에도 좀 얘기했지만 문자 등을 통해서 개입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원희룡 장관이 또 공세라고 맞아요. 장인찬 전 최고도 공세하고 또 뭐 심지어 고의 패배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? 쓰고 있어요.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윤석열 김건희가 미워도 고의 패배 하겠습니까? 그걸 가능성은 없죠. 그러니까 상식적인 지금 대화가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상식적으로 맞아요. 대화가 안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고의 패배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참 국민의힘이 그래도 집권 여당이면 최소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민생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단 한마디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단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네요.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이잖아요. 대통령 그렇죠. 부인이지만 공무를 하거나 공무를 집행할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걸 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행사 때 대통령 부인으로서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만찬에 갈 수 이럴 수 있습니다만 뭐 민간 외교 사절로 뭐 활동할 수 있고 뭐 그래도 영부인이 받은 것도 대통령 기록물로 기속되는 마당에 뭐 아주 훌륭한 나라죠. 그렇죠.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국정농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. 민간인이 뭐 당의 운영,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운영이나 정부의 운영, 물론 뭐 정부에 개입되는지 아닌지 몰라요 아직은. 왜냐하면 문자가 일부만 공개가 됐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이런 문자의 공개의 패턴을 보면 다른 얘기도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추측이 들잖아요. 뭐 예상이. 제가 제보 받기로는 어찌됐건 이 문자만이 아니다. 더 많다 이런 얘기는 들리고 있고요. 어찌됐건 지금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활동도 대통령 기록물로 심지어 명품백을 귀속했다. 그렇게 하고 뭐 반환위원 청구에 있다고 했다가 또 귀속했다고 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가 말이 바뀌고 있고요. 권익위는 또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판단하고 있고 충돌을 해요 서로. 그러니까 서로가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그 뇌물이기 때문에 바로 반환을 하는 게 맞고요. 반환용 창고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. 안 인지한 즉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. 공직자윤리법 어딜 봐도. 그리고 이 권익위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이 부인일지라도 당연히 이 반환하고 또 권익위가 수사 조사를 해야 됩니다. 수사 의뢰도 해야 되고요. 그걸 왜 면접을 줍니까? 그러니까 권익위라고 비판받고 대통령실인지 김건희실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게 이제 한동훈 전 장관 그 후보죠. 지금 후보와의 그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된 건데 조국 혁신의 박은정은 그런 얘기야. 조국 혁신의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했잖아요. 근데 이제 민주당도 뭐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이 시행돼야 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? 일단 저희는 어찌됐건 한동훈 특검법도 좀 필요하다고는 공감은 있는데요. 일단 우선순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지금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그렇죠. 먼저고 예. 또 이제 재의표결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일주기에 맞춰서 하자 혹은 국힘 전대가 끝나고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의견도 있습니다. 원내 전략 사항이라서 저희도 고심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지금 이 청원 이 국민청원 청문회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가 출석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26일 날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그 이후에 2차는 김건희 특검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 그렇죠.
그렇죠. 그 이후에 저는 뭐 한동훈 특검법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보고요. 예. 우선순위는 현재 저희가 해병대원 특검법, 김건희 특검법, 예. 그리고 비리검사 조사위를 좀 또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맞죠.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. 지금 검사 4명도 예. 제보 많이도 오더라고요. 예. 정말 진짜 아니 솔직히 해병대 청문회가 오히려 저희는 입법청문회가 좀 걱정이었거든요. 왜냐하면 예. 워낙 자료가 대통령실과 국방부로 한정되어 있기 그렇죠. 때문에 자료가 나오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. 근데도 너무 좋았어요. 예, 많이 예, 그래도 예, 많이 진도를 뺐고. 예, 맞아요. 근데 이제 검사님들은 뭐 일단 특활비 많아요, 사용부터 정말. 해서 예.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제 물론 그 비리 검사가 뭐 해당 그 네 분의 것만 아니라 예. 뭐 떡값 검사, 그랜저 검사, 스폰서 검사 많이 있으시잖아요. 그거 다 저희도 공개하고 예. 국민들께 예. 소상히 보고 드리고 아, 어떻게 이제 검사들이 뭐 여러 뭐 검사분들 잘 생활하셨으리라 봅니다.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시간은 어찌됐건 조금 계속 저희가 좋은 제보를 받고 내용을 정리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. 차근차근 해나가겠다. 예. 이 좀만 기다려주시면 예. 국민들께서 기대할 만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민주당이 효능감 있게 국회 활동을 네. 해주시길 바라고.